광일이 운명이 걸린 문제야. 그리고 당신 딸 운명도. 뭐요? 집 앞에 사람 보냈으니까 그 사람 편해. 지금 당장 보내. 안 그럼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 생길 거야. 대체 무슨 일인지 알려줘야 할 거 아니야. 무슨 일이야?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란 게 뭐예요? 광일이 그리고 내 딸 덕실이 운명에 대한 일이란 게 대체 뭐냐고요? 우리 사이 칫솔은 왜 가져간 거예요? 대답 안 해요? 과거에 우리가 한 짓 우리 말고 또 아는 사람 있나? 한 짓이라니요? 광일이 낳고 병원에서 한 짓 말이야. 당신하고 나 우리 말고 또 아는 사람 있냐고? 없다고 했잖아요. 정말이지? 우리 말고 아는 사람 없는 거지? 당연하죠. 당신이 누구한테 말했으면 모를까 그럴 일 없어요. 근데 왜 자꾸 그런 걸 묻는 거예요? 무슨 일 있는 거예요? 나중에 얘기하지. 그래, 미치지 않고서야 그 여자가 자기 사위한테 그런 얘기할 리가 없지. 그 여자야말로 자기 사위가 누군 줄 알면 미쳐도